휴가 브루스. 괜찮은데? 요즘 시청자들이 좋아할 만한 소재고 전개나 캐릭터가 흔한 것 같으면서도 뻔하지는 않고 속도감, 몰입감도 다 좋다. 이런 종류는 자칫 스릴러나 로맨스 한쪽으로 치우치기 쉬운데 초반이긴 하지만 농도 조절도 잘했네. 김세디? 처음 들어보는 작가인데? 신인이라던데요? 방송사 극본 공모전에서 당선됐다던가? 아, 그래서 강영주 작가를 같이 붙였구나. 게다가 김남영 PD 연출이면 뭐 믿고 보는 거지. 대중 취향을 기가 막히게 캐치하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여주는 누구래? 이나라 씨는 휴식 기간인 걸로 아는데? 집에만 있으려니 슬슬 지겨워서요. 회사 밥도 부쩍 생각나고. 대표님은 점심 먹었어요? 하고 들어오는 길입니다. 우리 지금 커피 마시러 가는 길. 우리 지금 커피 마시러 가는데 같이 한잔 하실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직원호 씨, 내가 기어오르지 말라고 했을 텐데. 같이 좀 있자는 것도 기어오르는 거야? 여기 회사입니다. 건방 떨지 말고 태도 똑바로 해요. 네, 그만 올라가겠습니다. 아, 오늘 리딩은 제작사에서 진행한다고 해서 바로 그쪽 사옥으로 갈 거야. 앞으로 인력 홍보 활동 전까지 이 신의 뜻대로 위주로 일정 진행될 것 같다. 윤라원이랑 널 동시 캐스팅하자는 생각이 대체 어떤 눈물에서 나온 건지. 어디 오늘 그 낮짝이나 한번 보자고. 안녕하세요. 아, 제이 씨 왔어요. 앞머리 잘랐네. 네, 온정이가 앞머리 길게 내려서 눈가를 전부 가리고 다니는 캐릭터잖아요. 첫 리딩이니까 우선 외향이라도 비슷하게 하면 더 입이 잘 될까 싶어서요. 제 자리는 여기예요? 아, 거기 앉으면 돼요. 네. 거의 다 오셨고 시간도 다 됐는데, 저 윤라원 씨가 늦나 본데 우리끼리라도 먼저 인사 나누죠.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는 길에 차에 문제가 생겨서요. 윤라원이 들어왔다. 아, 이럴 일 없게 미리 확인해 놓으라고 했는데 저희 매니저가 좀 덤벙대서요. 죄송한 마음에 커피 좀 사왔습니다. 한 잔씩 드시면서 하시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희 라원이 형 잘 부탁드립니다. 제이, 안녕? 네, 안녕하세요. 이번 작품 잘해보자. 아, 선배님! 이번 작품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술 많이 드셨어요? 이거 받으세요. 제가 숙취해소할 때 마시는 건데 속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여기 한 병씩 받으세요. 네네. 윤라원, 오늘 커피 돌린 것도 그렇고 신인이나 할 법한 행동을 하네. 그만큼 여유가 없는 건가? 건호 씨도 하나 해요. 아무리 주는 술 마다치 않는 선술에도 그 옛날이랑 지금은 다르잖아. 예전 맷집만 믿고 들이붓다간 속 버려요. 여기 드세요. 예예, 잘 마실게요. 나한테까지 이럴 필요 있어? 뭐야, 저들 또 왜 저래? 싸우는 건가? 꼭 멱살 잡아야 싸움인가? 분위기가 영 요상하구만. 아, 우리 화해한 거 아니었어요? 아, 사람 호의를 왜 그렇게 삐딱하게. 너도 내 앞에서 이러는 거 솔직히 쪽팔리잖아. 이틀 전 밤 직원호 씨로부터 급히 와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VIP 전용 주차장에서 여성분을 인계받아 제가 직접 자택까지 모셔다 드렸고요.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해 드렸으니 우려하실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직원호 씨가 스케줄 때문에 약속 못 지키고 간다고 말씀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약속? 네, 전 그렇게만 들었습니다. 야, 잣대깔 죽이네. 저게 뭔 차래? 글쎄, 뭔지는 몰라도 무지 비싸 보이는데. 근데 저런 차 타는 사람이 여긴 왜 왔대? 운전기사인가? 에이, 저런 차에 운전기사가 웬 말이야. 한껏 먹이려고 타는 걸 텐데. 아이고, 그러게. 어디 갑부집 아들내미인가? 넌 연예부 기자밤만 몇 년을 먹었는데 아직도 그렇게 순진한 생각을 하냐? 그리고 네가 신호재 감독 영화면 죽고 못 사는 거 아닌데 이럴 땐 사심 좀 집어넣어. 그리고 네가 신호재 감독 영화면 죽고 못 사는 거 아는데 이럴 땐 사심 좀 집어넣어. 아, 막말로 직원 오덕에 우린 기사거리 없고 좋지 뭘. 아니, 사심이 아니라 영화계 앞날이 깜깜해 보이는 게 안타까워서 그런다. 뭘 또 영화계 앞날식이나. 오기 전에 영화 커뮤니티 눈팅 좀 했는데 신우재 감독한테 거장인 척하는 돈 귀신이라느니 이런 영화에 편성한 이 나라도 실망이라느니 율라온 팬덤이나 직원 안티들이 원색적으로 비난 율라온 팬덤이나 직원 안티들이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거야 일상이지만 찐 영화 팬들까지 그렇게 비난할 줄 몰랐어요. 살벌합니다 아주. 이제 곧 제작 발표회가 시작됩니다. 참석해주신 기자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력 제작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일찍 오셨네요. 생각보다 취재가 빨리 끝나서 먼저 한잔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죠? 물론입니다. 연락드렸던 서한열입니다. 문성식입니다. 명함이라면 예전에 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구미원이거든요 우리. 이전에 따로 만난 기억은 없는데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경험이라면 숱하지만 지금은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마주하고 있다고 해도 애초에 기자는 자주 봐서 좋을 게 없는 존재들이니까. 앉으세요. 왜 저렇게 계속 쪼개? 식사는 하셨습니까? 안 드셨으면 욕이라도 하시죠. 안녕하세요. 이번 슈가블루스 2부에서 아주 능그렁이 같은 기자 문성식 역을 맡은 성우 최현식입니다. 2부도 저희 되게 열심히 녹음했으니까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저는 하고 싶어요. 되게 남들 괴롭히는 거 좋아하고 돈보다는 좀 그런 데서 희열을 느끼는 캐릭터인 것 같아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슈가블루스 2부 저희 되게 재밌게 선배님들 후배님들 되게 열심히 녹음했거든요. 재밌게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우 김헌입니다. 이번에도 슈가블루스 2부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1부 때보다는 한번 봤던 얼굴들이라 좀 더 친근한 느낌도 있고 그리고 분위기도 2부가 훨씬 더 여유로운 것 같아서 지금 되게 즐겁게 작업하고 있고요. 제 캐릭터에게 한마디를 한다면 비서 할 만하니? 힘들진 않니? 부잣집이라 가지고 그래도 뭐 돈은 잘 챙겨주지 않을까. 야. 이 슈가블루스가 3부도 있으니까요. 3부에서 또 뵐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투니버스 11기 김동현입니다. 제가 이번에 슈가블루스 2부에서 맡은 메인 배역은 기획팀장 외 여러 배역들을 맡았습니다. 한열이랑 상의가 있는 이 세계에서 이제 수많은 뒤치다거리와 각종 일들을 정말로 열심히 많이 막 힘들게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프고 그래도
현 시대를 살아가는 직장인의 모습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슈가블루스 두 번째 녹음인데 1부 때 만났던 선배님들하고 같이 녹음하면서 좀 뭔가 돈독해진 느낌도 들고 되게 시너지가 더 좋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열이랑 상희의 관계도 이제 점점 깊어져가고 있는 게 보여가지고 점점 재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기획팀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네, 슈가블루스 두 번째 이야기 녹음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후로도 계속 한여리와 상희의 사랑 이야기는 계속 이어질 예정이고요. 여러분이 사랑해주시는 만큼 저희도 열심히 녹음할 수 있으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슈가블루스 2부에서 서종열과 김남형 역을 맡은 성우 김진홍입니다. 서종열에 대한 인물을 제가 이제 좀 잘 묘사했는지 어떻게 좀 보이실지 좀 궁금하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불편한 인상을 잘 심어주는 인물로 제 의도가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뒷내용을 제가 아직 이제 뭐 받아보진 못했지만 가능하다면 우리 저기 종열이 아저씨도 조금 마음을 좀 곱게 써서 좀 개과천선 했으면 좋겠고요. 김남영이라는 우리 그 감독님께서는 아무래도 그 주인공에게 좀 더 호감을 갖고 있는 우리 좋은 조력자의 입장이니까 3부에서도 또 좋은 어떤 인상과 이미지로 함께 또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둘 다 잘 지내세요. 슈가블루스 2부 저희 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둘의 관계가 이제는 거의 절정에 가까워지고 있죠. 네. 그 뒷내용이 오히려 이제 어떠한 고비가 있을지 아니면 훨씬 더 행복한 모습을 좀 그려줄지 저 또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슈가블루스 2부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슈가블루스 2부로 다시 찾아뵙게 된 성우 김용석입니다. 나쁜 놈이죠. 아주 나쁜 놈입니다. 윤라원 역을 맡았습니다. 지금 녹음이 아직 다 끝나진 않았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고 우리 또 선배님들 후배님들이 너무 또 열연으로 작품을 만들어 주시고 계셔서 2부도 진짜 재밌게 나올 것 같아요. 라원이한테 진짜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정신 차려라. 너 진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현실에서 진짜 그렇게 살면 너 인생 이미 끝났지만 너 끝난 거야. 질투 좀 그만하고 사람 좀 그만 괴롭히고 착하게 살아야 돼. 너는 혼난다 아주. 슈가블루스 2부 1부에 이어서 진짜 재밌게 즐겁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윤라원 역을 하다가 목이 나간 상태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어서 마이크를 최대한 가까이 대고 하는데 좀 네,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생목을 썼더니 목이 나갔네요. 아마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 제가 목이 나갔는지. 이렇게 열심히 연기했으니까 좋은 작품 또 나올 겁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디오 드라마 슈가블루스에서 이나라 역할과 백한이 역할 외 다수 여러 역할들을 연기한 성우 이세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하면서 대본도 이제 조금 읽어보고 진행을 하면서 느낀 게 처음에 저는 시작할 때 보통 처음부터 막 사랑을 해서 시작하는 관계들을 많이 못 봤단 말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이 주인공, 주인수가 어떻게 이게 사랑으로 지독하게 얽혀버리는가 이런 게 참 궁금하고 아니 이렇게 둘의 관계가 건조한 것 같은데 오늘 2부를 녹음하면서 보니까 특수적인 그 상황, 특수적인 관계 이런 것만 좀 빼면요. 그 흔히 말하죠. 막 썸 탄다라고 하죠. 왜 연락이 없지? 뭐 혹은 왜 읽지를 않지? 혹은 어떤 걸 보면서 아 다른 사람 좋아하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기도 하고 저는 이 모든 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연애로 가는 한 과정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썸 타는 남의 연애 썸 타는 거 보는 것 같은 또 그런 기분으로 재미있게 녹음을 마쳤습니다. 이나라 배우님
이런 정말 귀한 분을 저라는 누추한 성우를 만나가지고 많이 모자라고 부족하게 표현된 것 같아서 참 죄송하지만 어떻겠습니까? 저는 좋아요. 이런 귀한 분을 제가 언제 또 이렇게 연기를 해보겠습니까? 이렇게 극중극도 할 수 있고 저한테는 사실 내심 좀 어렵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 나라 같은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를 연기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 나라 배우님 앞으로도 다양한 후배들의 멘토 같은 그런 멋진 연기자의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양한 작품에서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기 받아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슈가블루스 2부를 봐주신 여러분들, 저희가 이게 3부작인 걸 알고 있었는데도 2부에서 이렇게 둘이 이렇게 몰라 막 이렇게 보고 이거 엔딩 아니야? 이랬는데 또 남은 3부가 있다고 하니까 저는 또 3부에서 또 이 둘의 사랑이 어떻게 또 몰라 막 이렇게 진행이 될지 저는 너무 개인적으로 궁금하고요. 3부 때는 아마 더 뭔가 이렇게 뒤에서 지켜보는 이렇게 흐뭇하게 약간 엄마 변태 미소를 이렇게 보는 그런 모습으로 뒤에 앉아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 남은 슈가블루스 이름 그대로 이제 3부에서는 아주 그럴 일밖에 없겠죠. 그럴 일 몰라. 근데 같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또 3부 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KBS 40기 성우 이명호라고 합니다. 이번에 슈가블루스 2화 녹음을 마쳤는데요. 저는 극 중에서 이번에 백영화와 한재희 그리고 기타 등등 많은 배역을 맡았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한재희 역을 맡게 됐는데 극 중에서 또 연기자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극 중에서 또 연기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재밌고 또 매력이 있는 그런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재희라는 친구가 성격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극 중에서 약간 사이다 역할을 하는 측면도 있어서 연기하면서도 약간 재밌다. 그리고 들어주시는 분들도 통쾌함을 느끼면서 보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의 백영화님은 이번 편에서도 역시 빌런의 모습을 잃지 않고 본격적으로 욕망을 드러내시는데요. 그래도 저는 연기자니까 제가 맡은 역할을 사랑하고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참 백영화를 사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과연 3화에서는 백영화가 과연 개과천선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 아니면 더 빌런의 모습으로 악역을 통쾌하게 해낼지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남아있는 슈가블루스 3회도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슈가블루스 2부에서 서주원 역할을 맡은 김둘입니다. 오늘 슈가블루스 2부 녹음을 잘 마쳤는데요. 2부는 제 생각에는 요약하자면 우리 애들이 달라졌어요. 아니 우리 상의가 달라졌어요. 이런 내용이 아닐까. 여러분들도 슈가블루스 2부 같이 어떤 내용일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서주원 역할을 하면서 서주원이 가장 많이 하는 대사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잘게 찾아보니까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동생이 속 썩여서 한숨 쉬는 소리. 굉장히 한숨을 많이 쉽니다. 서주원이. 동생이 몇 살이 돼도 언제까지 어린아이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는 뭐 저도 누나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만 이제 한여리도 다 컸는데 본인 스스로 앞날을 잘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좀 놔줘야 하지 않을까 주원아. 화이팅! 나는 너의 마음을 이해한단다. 네 여러분 오늘 슈가블루스 녹음 잘 마쳤고요. 앞으로 남은 3부 과연 어떤 내용이 될까? 제 생각에는 아마 좀 더 달달한 내용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함께 끝까지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40기 성우 장희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도 역시나 이렇게 좋은 또 우리 성우 동료분들과 너무 재밌게 녹음을 잘 마쳤습니다. 제 분량도 1부 때보다 더 많이 늘어나서 저 개인적으로 또 재밌게 많이 했습니다. 준석이는 오늘도 회사를 위해서, 서한여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는 직원호 씨도 이제 조금씩 서한여를 이제 좀
마음의 문을 열고 조금씩 이렇게 서한 열의 사람이다라는 생각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도 열심히 회사와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무쪼록 슈가블루스와 함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디오 코믹스 팬 여러분, 이번 슈가블루스 2편 능을 맞은 강재영으로 돌아온 김도담입니다. 아, 이번에도 강재영 역할로 해서 우리 주인공 잘 보좌하고 잘 데리고 다니고 사건의 중심에서 주인공을 밀었다가 땡겼다가 하는 역할인데, 아, 배역에 잘 맞게 연구 많이 했고요. 비록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네, 조금 격려해 주시면서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슈가블루스 팀 좋은 호흡으로 연기하고 있으니까요. 좋은 결과물 기대해 주시고 많이 청취해 주시고 많은 글과 응원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강재영에게 한마디. 유부남의 마음은 유부남이 잘 알죠. 가정을 팽개치고 주인공을 따라다니는데 너무 고생 많다. 하지만 네 몸도 챙기도록 해. 다 잘 될 거야. 고마워. 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또 뵙겠습니다. 김도담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슈가블루스 2부에서도 서한열 역으로 뵙게 된 성우 이우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2부에서는 1부에서보다 조금 더 뭔가 상이랑 한열이의 케미적으로 들려드릴 게 많았던 것 같은데요. 혼자서 대본 볼 때도 갈수록 점점 너무 재밌어지고 아무튼 즐겁게 봐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재밌게 2부 녹음 마쳤고요. 1부에서 계셨던 선배님들도 그대로 쭉 2부까지 이어져서 다 같이 너무 즐겁게 녹음했으니까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겠다. 네. 아, 네, 끝입니다. 네, 슈가블루스 갈수록 점점 더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또 보여드릴 게 더 남아 있으니까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원방송 성우 장소아입니다. 입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게 되었고, 저는 슈가블루스에서 백상희 역할로 연기를 이번에도 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2부 녹음, 단체 녹음이 끝이 났는데, 사실 이제 대본을 볼 때도 느꼈지만 단체 녹음에서 보다는 한열이랑 따로 만나서 해야 될 이야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끝났지만 끝난 것 같지 않은 이 기분은 하지만 두 사람이서 풀어낼 수 있는 깊은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연기를 하지 않는 입장에서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더 잘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2부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뭔가 제가 1부에서 이제 1부 대본을 보면서 만났던 그 상의의 이미지랑 2부에서 보게 되는 이 상의의 이미지가 꽤나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상희야, 너도 감정이 있었구나. 너도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슈가블루스 재밌게 듣고 계신가요? 또 이제 같이 녹음하는 우리 한열군, 우리군과 되게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런 마음과 열정이 여러분들에게도 닿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3부에서 또 만나요. 안녕.